거의 뭐 초등학생 이럴 때도 세영 누나를 알았었고 8년 전에도 봤었지만 같이 연기를 뭐 제대로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.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연기를 좀 뭔가 묘하게 들려서 미안. 그러니까 어떤 네. 배우인지는 알았지만 사실 연기를 해보지 않았어서 궁금은 했었죠. 근데 생각보다 더 친근했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연기하면서 불편한 것도 전혀 없었고 선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안진 되게 오래됐지만 새로운 배우를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배우를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. 어렸을 때는 되게 가깝게 허물 없이 지냈던 것 같은데 성인 되고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촬영할 일이 없어서 좀 멀게 느껴지고 아 되게 잘 자랐구나 되게 멋있는 성인으로 자랐구나 했는데 이번에 작품 하면서 배려도 많이 해주고 액션하고 이런 거 보면서 완전히 남자가 다 됐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사실 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희는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이동 시간이 굉장히 어떤 때 아깝게 느껴질 순간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런 어떤 순간 이동에 대한 로망이 좀 생겼고 사실 일적인 부분 말고도 평소에도 그냥 사실 해외를 나가는 것 자체가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요. 내가 순간 이동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그냥 촬영 끝나고 뭐 힘들다거나 우울하거나 그냥 어디 해외 잠깐 촬영에 방해되지 않게 갔다 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는 순간이동? 저도 순간이동. 같은 이유예요. 차 그래, 막히는 배우들, 네, 배우들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. 네. 비주얼 폭발! 2. 재미도 폭발! 3. 케미도 폭발! 역시 최연소 총격. 역시 엘리트라고! 모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